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7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공사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5월 27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7-225268 판결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이고요. 원고는 이 건물에 이제 임차 보증금을 갖고 있는 임차인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피고는 누구냐면 이 건물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한 업체의 하도급인들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실제 이제 건설사를 선정해 두고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그 건설사가 이제 뭐 전기공사는 이 사람한테, 그다음에 뭐 배관은 이 사람한테,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하여튼 그 하도급을 주죠. 그 하도급들이 이제 피고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원고와 피고는 모두 다 이 건물주의 이제 채권자들인데 서로 돈을 못 받았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원고가 자기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배당 이의를 하게 된 겁니다. 내용을 한번 보시죠. 이제 임차에 있는 원고들은 이 주식회사 홍익이라는 회사,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건물주였죠. 홍익이라는 회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 부항종합건설이 홍익으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를 받고 이 중에 이제 일부 공사들을 조금씩 떼가지고 피고들한테 이제 여러 명 나눠줬죠. 이 부항종합건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가 17억 8천만 원의 대금을 이제 못 받았습니다. 그리고 당연히 피고들도 못 받았겠죠.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인 홍익이 피고들 하도급인들하고 그다음에 부항건설이라는 게 대해서 17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. 이 근저당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부동산 경매가 이제 들어갑니다. 경매가 들어가고 원고들은 가압류 채권자로서 집행 채권자로 들어가고 피고들은 아까 말한 그 저당권에 의해서 배당을 참가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집행법원은 피고들에게 저당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저당권자들에게 먼저 배당하고 원고들은 돈을 못 받은 거죠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원고들이 이 임차인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똑같은 채권자들인데 홍익하고 이 피고들에 대해서만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것은 사행위로서 무효다. 따라서 이 사행위로서 배당금을 돌려받아야 된다.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배당이의소에서 소를 제기한 겁니다. 대법원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하도급인,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피고들은 이제 그 하청을 받은 사람이죠. 이 사람들은 민법 제666조에 의해서 공사 대금을 못 받은 경우에 그 공사 대금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급인의 그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이 666조에서 한 거는 이 건설한 그 실제 일을 한 사람의 노력이나 자본을 투자를 해서, 그러니까 뭐 전기공사라면 전기를 다 붙여주고 배관하면 배관을 갖다 주고 사람도 쓰고 다 했는데 그러면서 건물의 가치가 증대했기 때문에 그 가치에 증대한 만큼은 이거는 다른 채권자분들은 우선해서 받아야 된다. 그래서 저당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따라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민법 제666조에 의해서 공사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해서 청구하는 근저당권 설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회형에 해당하지 않는다. 그래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저당권을 해준 거는 사회형이 아니고 적법하다. 따라서 이 저당권에 대해서 원고 임차 보증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 것도 적법하다. 그래서 결국은 원고들이 이제 패소하는 거죠. 이 지금 원칙적으로는 이 원고들의 채무자는 누구냐면 채무자는 홍익이죠. 홍익이고 이 부안이 이제 수급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뭐 공동 저당권자로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, 그러니까 실제 공사는 부안이 한 게 아니죠. 피고들이 한 건데, 그 들어간 거는 어쨌든 660조의 취지에 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뭐 별도로 뭐 우효를 할 수 없다. 결국은 원고들이, 피고들의 저당권 자체는 사행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부안이 같이 공동 저당권으로 들어가 있어도 사행이 아니다. 결국 원고가 패소하게 된 겁니다. 이제 결국 통상적으로 아까 말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에 한 명한테 저당권 설정하는 건 사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이제 취소가 됩니다. 하지만 법률에 의해 저당권 설정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행위 아닐 수 있다.
그래서 이제 딱이 사안은 민법제 666조이지만 다른 법령에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면 그런 사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. 이 통상 이제 채권자 취소권에서 사행위가 인정될 경우는 악의가 추정되고요. 악의가 추정되면 사실 이기가 어렵습니다. 따라서 이렇게 사행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행위 취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, 이 사행위 취소 소송뿐만 아니라 이런 배당 이의소에서도 사행위 부분이 쟁점이 되기 때문에 이 판례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